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100번 김구 선생님의 어록 9가지. 어떤 어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.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.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.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.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.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.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.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결국 그곳에 이른다.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.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.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.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.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.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.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.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.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.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다.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.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. 이 어록들은 정말 저희가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록들 같아요. 오늘은 100번 김구 선생님의 어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